다음 주제는 제가 정말 지겨울 정도로 계속 언급하고 있는 이 나경원 전 원내대표 관련된 내용인데요.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나경원 언론사 상대 이단 소송, 시민단체 돈으로 언론 자유 침해, 네, 추광규 기자님의 보도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에 제가 그 안진걸 소장님하고 합동방송을 통해서 안진걸 소장님께서 최초로 공개를 하셨는데, 지금 나경원이 지금 언론사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죠. 특히 MBC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서 최근 뉴스타파 네, 그 소속 기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이 다들 아시겠지만 MBC 회사를 상대로 한게 아니라 이 서유정 기자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이 서유정 기자 개인이 3천만 원을 지금 이제 다 도막 그 부담을 떠안게 됐어요. 굉장히 그 나경원 씨가 굉장히 이 모든 걸다 알고 저렇게 그 개인을 집요하게 판 건데요. 일종의 입막음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. 그러면서 뉴스타파까지 상대로 소를 제기한 건데, 민사를 왜 했는지도 아마 다들 아시겠죠? 형사로 하면 추후에 자기가 무고죄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,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수사가 들어가서 그걸 통해서 자기의 어떤 무고죄가 성립이 될수 있고, 결국엔 그런 수사가 들어갈 수 있는데, 이 민사를 제기한 건 정말 말 그대로 정말 야비하다는 겁니다. 이 비겁한 거예요, 이건. 네, 아무튼 그 나경원 측은 지난 19년 11월과 12월경 뉴스타파가 비서 채용 의혹과 자녀의 입학 의혹을 보도해서 자기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며 6천만 원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. 그래서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 세계대회 조직위원회가 지난 11년 당시 위원장이었던 나경원 의원의 과거 비서진들을 특혜 채용한 거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고요. 또 교육부 움직인 나경원의 엄마 찬스 플랜 B도 있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서 교육부가 나경원의 딸 김아무개 씨의 진학을 위해서 움직인 정황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. 그래서 이에 대해서 자기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며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황일성 기자한테 각각 3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를 제기한 상황인데요. 이 나경원 의원이 자신의 아들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한 MBC 스트레이트의 기자를 상대로도 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져서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습니다. 다들 아시겠지만 스트레이트는 나경원 그 아들이 어떻게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던 그 고등학생이 서울대 윤현진 교수의 연구실에서 합동 연구를 하고 또 연구 포스트에 저자로 등재될 수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제기한 상황이었죠. 그래서 이 나경원은 허위 사실을 보도해서 자신과 아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는 이유를 들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. 그래서 이에 시민단체는 직접 고발한 시민단체들입니다. 돈으로 언론 자유 침해 및 취재 위협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 거죠. 그 사립학교 개혁과 비리 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, 시민연대 함께, 민생경제연구소는 이 3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나경원 의원은 석고대죄에도 모자랄 상황임에도 적반하장격으로 또 총선을 앞두고 마치 자신이 억울한 척하며 저열한 꼼수식으로 소송과 위협을 남발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. 이 나경원 의원은 19년 9월 16일 첫 고발 직후부터 형사고소하겠다고 위협적으로 목소리를 높여왔죠.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. 근데 실제로 검찰이 수사를 할 수밖에 없고 본인도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을 염려해서인지 민사소송만 잇따라 제기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그 최근엔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도 진짜 그 아들 얘기 나오니까 인상 팍 쓰면서 김현정 씨한테 삿대질까지 했죠. 그래서 김현정 씨가 담까지 걸렸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무튼 그 공개 토론에 나오라고 안진걸 소장님께서 그토록 외치고 있지만 여전히 그런 거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. 그 검찰을 향해서는 나경원 의원의 각종 비리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자료를 모아봤다고 주장하며 이것을 보고도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검찰은 차라리 해체하고 새로 세우는 게더 낫겠다라는 국민들의 맹비난을 받더라도 차마 할 말이 없을 거라고 덧붙였고 실제로 그런 비판을 받아마땅한 조직입니다. 뭐 진짜 기막이라든지
자신네들의 그 죄를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앞세우면서 전 세계에 유례없는 대한민국의 가장 막강한 그 검찰 조직이 자신네들의 그 죄는 덮어버리고 이렇게 또 나경원 씨 10차례나 고발당했는데 이런 건 묻어버리고 선택적 기소를 통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완전히 흠집냈었죠. 그래서 이 MBC 스트레이트 그 방송 예고에 대한 입장을 나경원 씨가 직접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는데 자신의 아이는 우수한 성적을 바탕으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대학에 입학했으며 모범적이고 성실하게 학교 생활에 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분들은 그러면 뭐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대학에 간 게 아니고 모범적이고 성실하게 학교 생활 임한 거 아닙니까? 우수한 성적 아니었습니까? 조금 애초에 다른 답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, 사실. 그 자신 자녀들의 의혹에 대해서 뭐 딸 그 성신여대 부정 입학이라든지 성적 말도 안 되게 향상시킨 거에 대해선 그거에 대한 답변은 안 하고 무슨 자기 자녀들이 뭐 성적이 좋았다 그러고 이게 무슨 답변인지 전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. 정말 동문서답의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하고요. 그 아이의 성적 증명서까지 공개하면서 스스로 치열하게 노력해서 얻은 성과에 대해서 설명했다고 하는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한테 뭐라고 했는지 자기는 기억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는 더 이상 민사소송에 그치지 않고 형사고소를 진행할 것임을 밝혀둔다고 공언까지 했는데요. 도대체 그놈의 민사소송에 그치지 않고 형사고소한다는 거 언제까지 저렇게 주장할지 전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. 형사고소 하세요. 안진걸 소장님께서 오죽하면 한때 안진걸 소장님께서 뭐라 했습니까? 세 가지 소원이 있다면 첫째 나경원 다 나경원 얘기였어요. 첫째 둘째 셋째 다 나경원이라면서 오죽하면 안진걸 소장님의 꿈에도 나경원 씨가 나오고 저한테 전화하려고 했는데도 나경원 씨한테 막 나경원이라고 검색하고 그 정도로 지겹도록 그렇게 나경원에 대해서 고발을 10차례나 진행을 했는데 나경원 구속이 소원이라고 한 거 아닙니까? 토론을 그렇게 공개 토론하자 그래도 그런 거에 대꾸도 하지도 않고 저렇게 비겁하게 한 개인의 기자를 상대로 민사소송만 하면서 선거를 앞두고 조급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. 말 그대로 이 동작구에 있는 자기 그 지역 주민들한테는 나는 문제 없어. 나는 지금 이렇게 강하게 대응할 거니까 날 믿어줘. 라는 식으로 여론전을 펼치면서 그 이 내막을 들여다보면 저런 비겁한 꼼수가 숨어 있다는 겁니다. 정말 하여튼 아무튼 그래서 이 스페셜올림픽위원회 채용 관련 사안은 이미 지난 14년 대한장애인체육회가 특정감사를 실시했고 뭐 그 결과가 문제없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. 그래서 보면은 나경원 씨가 직접 지난 1월 13일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. 뭐 이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. 그러니까 나는 뭐 당당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법에 대해서 잘 모르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 그냥 아 뭔가 당당하구나 문제 없구나 사실상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형사소송을 진행 안 하는 건 무고죄로 자기가 오히려 되려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수사가 들어가기 때문이죠. 그리고 뭐 말도 안 되는 저렇게 성적 타령을 하면서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거고요. 나경원으로 반박이 가능합니다. 보시는 바와 같이 나경원, 조국 절도범이 금고지기 시켜달라는 뻔뻔함. 이거는 자기한테 그대로 할 수 있는 얘기죠. 나경원, 조국 실체 탈로 검찰청으로 달려가야. 본인이 바로 달려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나경원, 조국 게이트 특검법 준비할 것. 그 열심히 그 특검법 준비해가지고 본인이 특검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. 나경원, 조국 거짓과 선동의 만리장성사. 그 만리장성을 누가 쌓았는지 저는 본인이 정말 열심히 잘 쌓았다고 생각합니다. 저렇게 팍팍 그 짜증이나 내고 있죠. 저렇게 아니 그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막 나와드렸는데 이러면서 무슨 막 선심 쓰듯이 그렇게 하고 자기가 뭔가를 알리고 싶어가지고 홍보하고 싶어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? 선거 앞두고 자기도 여러 가지로 지금 위기다 생각하니까 저렇게 나와놓고 아들 얘기 한번 했다고 저렇게 인상을 팍 쓰고 손가락질하고 있어요. 그러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한테 저거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거 외로도 정말 많은 인신공격까지 했습니다. 근데 자기 그 자녀 얘기 나오면 뭐라 그럽니까? 아니 내 자식이 성적이 그렇게 좋은데 성적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. 아니 그렇게 말도 안 되게 그 아들이 어떻게 서울대학교에서 그 IEEE 그 제1저자라든지 제4저자 박사 논문하고 똑같은 거
그런 의혹에 대해서 설명하라니까 자기 자식 성적 좋다고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그러면서 조국 전 장관을 어떻게 감히 저 사람이 무슨 그 진짜 양심도 없는 겁니다, 이건. 예, 그래서 저는 하나 말씀드리자면 끝까지 파겠다. 이 나경원은 나경원으로 반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끝까지 이 나경원 씨의 근황에 대해서 계속 공유 드릴 예정이고요. 조만간 이그 안진걸 소장님을 이제 뭐 자주 연락을 하고 있지만 조만간 이 나경원 씨의 그 기회가 된다면 나경원 씨한테 말도 안 되는 이 민사소송을 당한 분들도 만나 뵙고 또 어떻게 이런 내용들을 효과적으로 알릴지에 대해서도 저 또한 끝까지 진실을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여태까지 그 나경원 씨 관련된 영상 아마 100개 넘게 올렸을 거예요, 제가. 예,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나경원 씨는 여전히 저렇게 뻔뻔하게 계속 한결같은 저런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. 어떤 의미에서 보면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. 예, 저렇게까지 뻔뻔하게 해서 인생을 살면 정말 자괴감이 안 들까요? 예, 희생이 고소당하면 어떡해요? 고소당하면 저도 당하는 거죠. 민사 들어오겠죠. 혹은 이 형사가 들어오면 무고죄. 그래서 저도 이제 주변에 그 법률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저도 계속 이 진실을 알릴 예정이고요.